안녕하세요. 오늘 교일에 참여를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강의인데요. 보다 알차고 실속있고 또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해서 훌륭한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웅변을 할 때 자세와 또 시선 배치, 다시 말해서 좌우와 전후, 보조와 장단, 강약, 완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스처에 대해서도 이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웅변은 무엇입니까? 웅변할 웅은 한국 뜻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컷의 새를 뜻합니다. 특별히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새를 지칭합니다. 독수리와 같은 새의 울음소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은 변호사에 사용되는 한자어입니다. 말 잘할 변으로 알려진 이 뜻은 곧 피고와 원고를 양쪽에서 모두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달변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 웅변하게 되면 웅자는 여기는 팔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는 팔꿈치. 그래서 이렇게 딱 쥐고 있는 팔꿈치. 이 팔꿈치의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는 새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날짐승 경우 큰 새일수록 날개의 힘이 강해서 그 날개의 힘으로, 다시 말해서 독수리의 날개의 힘으로 밀림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도 한 번 내리치면 그대로 쓰러질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독수리 날개의 힘인데요. 그 독수리와 같은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수커둥. 수커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람을 말하는 남자들, 힘이 센 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의 변은, 이건 칼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재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에 재수가 있는데 말자는 변호사가 양쪽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편을 들려면 말을 잘해야 되겠잖아요. 말을 잘 못하면 상대에게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는 변론이 오히려 독이 되는 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변론이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만이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웅변은 바로 말을 힘있게 말을 잘해서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설복시키는 그런 것들을 웅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웅변은 곧 수컷 커다란 울음소리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한번 울음을 울면 새들은 움츠린다고 합니다. 울기 전에 커다란 날개, 힘 있는 날개를 펴고 휙 하늘을 한 바퀴 돌게 되면 날짐승들, 일단 전부 다 움츠려 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호랑이가 응하고 소리를 지르면 산속의 모든 동물들은 차렷 자세를 하면서 오금이 서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표현의 발성법이 다른 동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웅변은 바로 말의 형체를 분명하게 정하는 혀의 정신 훈련입니다. 자, 여기서 밀림의 왕자라는
이제 호랑이가 어떻게서 비린내 왕자 노릇을 하느냐?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낳을 때 한 대여섯 마리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새끼들을 훌륭한 자기 이세로 키우기 위해서 뱃속으로 낳은 새끼들을 산 봉으로 데리고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얻어가도 불루탄 내려뜨린답니다. 그러면 어미가 그 죽어서 다시 어미한테 올라와요. 또다시 내려버립니다. 그럼 또 올라와요. 계속 반복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제 횟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힘들게 올라오고 올라온 마지막에 남은 한두 마리 정도를 키우고 나머지 못 올라오는 것은 그냥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강한 스파타식 훈련을 시킨 호랑이가 짐승의 왕자 노릇을 하는데 또 호랑이는 입을 소위 호랑이한테 호랑이가 소리를 지는 것을 포효라고 그러잖아요. 호랑이를 보면 혀를 있는 힘으로 내려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크게. 그래서 그 포효의 웬만한 짐승들은 그냥 심장이 멎을 정도로 되고 또 그 심장이 멎을 정도로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자 하는 그런 동물을 찾아서 먹이를 만들고 살면서 짐승의 왕자 노릇을 합니다. 자, 사람은 5분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50분 동안을 연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50분 동안 연습을 해서 5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도 날만 나온 방송국, 텔레비 아나운서나 또는 라디오의 아나운서들도 이딴 그런 말할 기회가 있어서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함을 할수록 떨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그 말하는 아나운서도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말 잘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만이 잘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그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웅변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상식을 전달해서 설득시키고 설득시킨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 또는 가정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지식은 풍부하게 있는데 내가 표현을 못하면 그거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을 안 하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설득력 있게 꽉 씌워잡는 설복시키는 그런 웅변이 됐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목적 달성은 바로 내 운명이 바뀌는 그런 웅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지난날 7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웅변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정권들이 바뀌면서 결국 좀 사양길에 접어들었는데 얼마 전 아마 자녀들 가족, 자녀들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초중고등학교 반장 회장 선거도 있었잖아요. 반장 회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말 좀 속된 말이라 빠칠 정도로 그냥 치열한 그런 경쟁이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뜻을 얼마나 잘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당락의 결정이 지어졌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웅변이 다시 70, 80년, 90년대 초까지 대유행이 되던 웅변이 다시 부활되는 그런 추세로 돌아간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웅변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구지간에도 말을 설득력이 작으면 그 친구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지만 말을
말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아마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입과 혀가 있습니다. 그럼 입과 혀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 혀로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아무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자가 어미사자가 사자를 훈련시키듯이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타인이 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방법과 요령을 가르쳐주면 그 요령과 방법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설득, 설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열심히 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응변 학원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데 누가 가르쳤느냐, 누가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물을 먹어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지만은 소가 먹으면 우유가 돼서 많은 어린이들 또는 인간들에게 영향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학원도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많지만은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는 방향, 목적 달성과 말씀드린 대로 자기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찾아오시면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를 해드리도록 하였고요. 제가 70년대, 80년, 90년대 초까지 고령변론연구원이라는 학원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때 미아 초등학교부터서 삼선 성북초등학교 그 아래 들어있는 초등학교 전교회장 출신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지금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소개서에서 다시 한번 올려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는 그런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와서 요령과 방법을 배우면 배운 방법을 훈련을 쌓으면 못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권총으로 사격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 응변 훈련을 어느 정도 받으면 이북에서 이번에 쏘아댔던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혀가 설탄으로 그 미사일 힘보다도 위력보다도 이 설탄의 위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아마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중국 시진핑 대표 이런 분들은 말 한마디면 미국의 B-52 폭격기가 31톤의 폭탄을 싣고 괌에서 출발해가지고 한반도로 휘휘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그 B-52 폭격기가 무엇 때문에 왔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왔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지시가 있으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지금 여러 B-52 30톤 실은 폭격기보다도 더 강한 그 움직이게 하는 이 설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설탄을 병으로 오십시오. 열심히 지도해서 무서운 그런 설탄이 되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